만나서 반갑습니다. 뽀스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캠퍼분들이 밀리터리 갬성 캠핑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구매하신다는 바로 그 제품, 바로 카모 다용도 탄력 붕대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구매하게 된 이유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게임을 뛸 때 헬멧이나 이 총기에 다양한 장비들을 많이 부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멧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커버 등이 있어서 이렇게 가려줄 수가 있는데, 총기는 그냥 이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보조 배터리 같은 게 그냥 드러나서 좀 외형적으로 많이 좀 깬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최소한의 위장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총기를 보게 되시면 너무 일반적인 분들이 사용하는 총기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 많이 달려있죠? 보시면 총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코프캠2가 달려있죠? 그리고 그 옆면을 보게 되면 오즈모 액션캠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이렇게 배선들이 있고요. 이 배선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삼성 20mAh 외장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외장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별도로 부착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총기가 좀 무거워지긴 했지만 이 카메라의 배터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은 한 6시간 뛰는데 이 배터리는 1시간 정도밖에 못 가니까 중간에 계속 배터리를 갈아 끼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게임을 끼다가 배터리가 나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게임을 끼다가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교체한 걸 깜빡해서 촬영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촬영이 된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 카메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짬뽕이 돼가지고 제대로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부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기의 외형 자체가 좀 많이 좀 난잡하고 많이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위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 카모 위장 다용도 탄력 붕대 테이프를 활용해서 어떻게 위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케이. 카모 위장 테이프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멀티캠, 디지털 그린, 디지털 브라운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제 멀티캠 색상에 어울리는 색은 멀티캠이 아니라 디지털 브라운 색이라서 다른 색상은 다음 기회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장 테이프는 총기 전체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탄력 관련 용품들이 설치된 레일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체를 칭칭 감는 것이 위장력 자체는 좋겠지만 노릇의 멈치나 조정관처럼 실제 변기 운영관 조작이 필요한 부품들이나 반대편의 탄피 배출구 등의 리얼리티를 위해서 재현된 부분까지 감싸버리면 너무 총기의 본질 자체가 훼손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테이프를 뜯어보면 어느 정도 탄력이 느껴지고 손이나 기타 장비에는 붙지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접착되려는 특이한 성질이 있어서 작업 난이도는 최하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작동 기믹을 최대한 피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케이블류는 어차피 잦은 탈부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했고요. 액션캠 마운트를 설치한 상태로 건 케이스에 넣을 수가 없어서 항상 탈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운트 부분도 피해서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캠도 작동 부분 때문에 피해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빈틈없이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동부의 주요 부품은 피해서 감싸주었는데요. 전체적인 외형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우선 그립감이 아주 좋아진 게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 디펜스 DD 레일의 경우에는 두껍고 피카티니 레일 자체가 돌출되어 있어서 맨손으로 잡을 때 이 날카롭고 두꺼운 느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렇게 마찰력이 있는 붕대 테이프를 감싸주니까 그냥 착 감기는 느낌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자,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저와 같이 여기 보이는 마루이치셋의 제 전동건에 이렇게 앞부분에 카모 위장 테이프를 감아서 위장을 해봤습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20mAh짜리 삼성 외장 보조 배터리도 이렇게 감췄고요. 이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케이블 타이도 모두 다 감춰졌습니다. 그 덕분에
뭐 위장도 되었지만은 이게 손이 닿았을 때 날카롭거나 다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별도로 접착 테이프를 앞서 이야기했듯 바르지 않았지만 이 테이프 자체 접착력이 있어서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이렇게 잘 접착이 되어서 포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력이 좋아진 건 덤인 것 같아요. 딱 감기는 그런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뒷부분에 추가적인 위장 테이프를 감아주고 싶었지만 이 실질적인 작동 부위가 가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전동건이라고 해서 실제 작동을 하지 않고 이게 재현된 부분이라고 하지만은 그 부분까지 감으면은 너무 리얼리티가 감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분은 감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야 되고 이 액정이나 렌즈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교전할 때 은엄템을 뒤에서 이렇게 교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총이 나가는 부분, 이 상단 부분만 잘 가려지면은 크게 은엄폐력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나를 만족하는 그런 수준의 위장약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만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무척 싸고 이 테이프 자체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 군데 감아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즐거운고 재밌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